안녕하세요, 그래프팀입니다. 오늘은 오랜 일본 친구를 좀 만나고서 오는 길에 집에서 밥 먹기가 좀 귀찮아서 가는 길에 밥을 좀 해결하고 가려고 규동집에 들렸습니다. 요 메뉴판을 보시면 한국어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한국어 메뉴판으로 이렇게 오더하실 수 있으시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. 저는 주로 귀동집에 오면은 네기타마 귀동을 먹습니다. 말 그대로 파가 있고 계란이 들어가 있는 귀동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맛있더라고요. 네, 저는 오오모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곱빼기죠. 곱빼기를 시켰고요. 뭐 양이 좀 많은 감이 솔직히 있기는 한데 성인 남자한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일본에는 규동 체인 전문점이 마츠야, 요시노야, 그리고 스키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뭐 그 외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곳은 요 세 군데고요. 그 중에서 저는 주로 마츠야를 많이 갑니다.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.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워서입니다.
네, 그리고 밥이 중간쯤 남으면 저는 항상 요렇게 해서 먹거든요. 사실 이건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방법인데, 그때 이후로부터는 계속 요렇게 먹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밥이 중간 정도 남으면 거기에다가 베니쇼가를 넣고 깨를 좀 뿌리고, 그리고 그 위에 바베큐 소스를 뿌려서 이렇게 먹습니다.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드리면, 요렇게 먹는 게 맛있어서 귀동집을 오곤 해요.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요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좀 특이한 방법이긴 하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제 채널에 오셔서 구독해주시고, 항상 댓글 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, 항상 감사합니다.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